자, 이제 3문단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를, 이 부분을 일단 지워주고, 지워줘라, 지워줘라. 자, 일단 지워줬네요. 여기에서 이제 이 x, x 플러스 3, x 플러스 7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잘 이해를 해줬어야 돼요. 여기서 나온 이 숫자가 이렇게 0부터 11까지, 그러니까 12개죠. 12개니까 반음계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이런 식으로 온음, 반음, 어떤 애들이 온음이고 반음인지 파악을 해주셨어야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P변형, R변형, L변형이 있는데 이 부분 저 처음 읽어보는 거예요. 얘네 모두 삼화음을 이루는 세 개의 음중두 개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한 음을 올리거나 내리는 변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변형인데, 얘들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렇대요. 그러니까 장삼, 단삼화음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아줘야겠죠. 사실 여기까지 보면서 얘네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줬으면은 이거 스스로 이렇게 그리면서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장 피변형만 해볼까요? 장삼화음, 장삼화음이 뭐라 그랬죠? 장삼화음, 시화음, 도미솔이죠. 도, 미, 솔이에요. 장삼화음 같은 경우에, 장삼화음 같은 경우에 제3음을 반음 내림, 제3음이 뭐죠? 바로 얘예요. 얘를 반음 내리면 어디로 갈까요? 얘죠? 이래서 이 046, 이게 바로 장삼화음, 도미솔이라는 장삼화음의 피변형이 된 거예요. 반면에 단삼화음은 뭐죠? 단삼도와 장삼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뭐가 될까요? 단삼도는 뭐라 그랬죠? 반음 3개죠? 요렇게 해보면 우리 아까 봤던 반음 3개고, 그리고 요렇게 하면은 여기가 바로 장삼, 반음 4개, 온음 2개, 그리고 온음 하나, 반음 하나니까 반음 3개, 여기가 바로 단삼이죠. 그러면 이 단삼화음은 미솔시인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 제3음을 반음 올린대요. 제3음이 얘죠? 얘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올라갈 데가 있어? 없지. 이게 이흰 것만 있는 거 반음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미, 솔, 도가 되겠죠. 얘네도 그렇게. 조졌다, 조졌다. 아니, 아씨, 이게 그게 아니네. 제 3음이, 그거네, 중간음이네. 아, 이거 다시 찍을까? 아니, 말까? 아니, 나 그냥 그대로 하자. 방금 전에 제가 제 5음을 제3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얘의 경우에는 장삼화음이죠? 장삼화음 같은 경우에 제3음을 반음 내리니까, 얘를 이렇게 내려주는 거겠네요. 이게 바로 피변형이겠네요. 그리고 단삼화음 아까 뭐라 그랬죠? 얘랑 얘랑 얘라 그랬죠? 제3음을 반음 올려주는 게 바로 피변형이라 그러네요. 그래, 이거지, 이거. 보면서 갑자기 제5음 나오니까 당황했잖아.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응 하면서 생각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스스로. 이거 방금 전에 내가 처음에 실수하는 거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에 하고 보고 있었으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애들도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을 텐데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장삼화음과 단삼화음을 대상으로 한 피변형식을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 있죠?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 표를 다르게 좀 해볼게요. 어디다가 써야 되지? 요거 지울까? 요거 지우고 하자. 자, 보면은 P변형, R변형, L변형이라 그랬는데 여기 써져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장삼화함은 뭐죠? 장삼화함은 047 x 플러스 4 x 플러스 7로 나타낼 수 있어요. 단삼화함은 뭐죠? x 플러스 3 그리고 x 플러스 4로 나타낼 수 있죠. 아니, 4가 아니죠. 여기다 4를 더하니까 7이죠. 7로 나타낼 수 있어요. 맞나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p변형, r변형, l변형이 있고 얘도 역시 p변형, r변형, L변형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제3음을 반음 내리니까 공식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얘를 반음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X 그리고 X 플러스 3 그리고 X 플러스 7이 되겠죠? 얘는 근데 단삼화음이랑 똑같아져 버렸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x로만 구성된 이 식이 앞뒤 장삼화음과 단삼화음이 앞뒤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야 되는지는 알잖아요. 장삼화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되어야 하고 앞이 온음 두 개로 구성된 장삼도로 구성이 되어야 하지만 단삼화음 같은 경우에는 단삼도와 장삼도로 구성되니까 얘랑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는 다른 건데 x로만 표현하니까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R변형은 뭐죠? 제3음은 유지한대요. x 플러스 4는 유지한다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x 플러스 4는 유지를 했고요. 얘도 똑같이 x 플러스 3은 유지를 했겠네요. P변형부터 할까? P변형 단삼화음. 제3음을 반음 올리니까 얘는 x 플러스 4, 그리고, 아니다. 4가 아니라 x 플러스, 얘를 바꿔주는 거니까 x 플러스 5, 그리고 x 플러스 7이 되겠죠? 그리고 R변형은 뭐죠? 지금 이거 보면서 하면 더 좋은데,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면 사실은 이 뒷부분은 엄청 쉬워진다고 설명을 해주려고 이렇게 지금 억지로 꾸역꾸역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R변형은 장삼화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장삼화음은 우리가 봤던 도미솔이고 단삼화음은 우리가 봤던 미솔리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장삼화음의 경우 제5음을 온음 올린대요. 온음 올리는 거는 뭐야? 두 개를 올린다는 거죠. 반음 두 개를 올리는 거고 이건 반음으로 나타낸 수들이니까 R변형은 제5음을 올리니까 이건 그냥 X고 제5음을 온음 올리면 X 플러스 9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단삼화음의 경우 제1음을 온음 내리니까 x-2, x 플러스 7이 될 거예요. 그리고 L변형도 써볼까요? L변형은 제3음은 또 유지를 하네요. x 플러스 4고 또 제1음 또는 제5음을 움직이는데 잠깐만 있어봐. 요것도 뜰릴 뻔했네. 요것도 x 플러스 3 기준이니까 x 플러스 4가 돼야죠. 자. 엘변형. 장삼화음의 엘변형을 봅시다. 장삼화음의 엘변형은 제1음을 반음 내리니까 그냥 x-1에 여기 똑같이 써주면 되죠. x 플러스 7이고. 그리고 단삼화음의 엘변형은
제5음을 반음 올린다. 알변형이랑 엘변형 같은 경우는 온음, 온음과 반음, 그리고 이름 오음이고, 피변형은 제3음을 반음 올렸다 내렸다는 게 특징이겠군. 사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 뭐랄까? 너무 결벽증스럽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문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읽고 이런 걸 말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지문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거 보면은 막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한테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왜냐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 뭐 그렇게 엄청 크게 상관없는데 알고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알고 있든 알고 있지 않든지 간에 천천히 읽으면서 이해를 해주지 않으면은 뭐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죠. 제가 지금 문제를 안 봐가지고. 근데 지문을 완벽하게 잘 읽고 나서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지문 해설이니까. 자, L변형 단삼음 하고 있었죠. 뭐라 그랬어요? 제 5음을 반음 올린대요. X는 그대로고 이걸 반음 올리니까 X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러면은 해볼까요? P변형을 한 얘는 똑같고요. P변형을 한 단삼화음은 똑같고요. R변형을 한 장삼화음은 똑같고요. R변형을 한 단삼 X 플러스 10이 된다고? 이거는 그렇게 표현을 했나 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없나 보네요.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없이 우리 단삼화음이 뭐라 그랬죠? 미, 솔, 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맞아. 내가 얼핏 기억하게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바이엘 쳤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 전부 다 플러스로 표현한다고 배웠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이 여기 보이니? 이 미솔시가 4, 7, 11이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반음을 두 개 내렸대요. 그러면 X-2이니까 2가 되잖아. 근데 앞으로 나가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나가는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0에서 11까지인 이 반음계에서 4에서 위로 올라가서 2까지 가려면 10번을 이동을 해야 돼요. 4에서 5, 6, 7, 8, 9, 10, 11, 12, 1, 2.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10, 11, 0, 1, 2죠. 8, 9, 10.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까지, 4에서 2까지 이동하려면 X-2보다는 X 플러스 10으로 표현을 해준다. 그럼 얘도 똑같겠네요. X-1이니까 얘는 X 플러스 11이겠죠. L변형의 장 3화음을 보면은 X 플러스 11, X 플러스 4, X 플러스 7 똑같네요. 그리고 L변형의 단 3화음을 보면 X, X 플러스 4, X 플러스 뭐야 이건? 얘는 왜 이렇게 됐냐? 제3음을 유지한다 그러지 않았어?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거잖아요. 그치? 제5음을 반음 올리는 거. 그러면은 이거는 플러스 1 되고, 제 3음 유지라는데 왜 x 플러스 4라 그랬냐? 이거 인쇄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은
단삼화음은 xx 플러스 3, x 플러스 7로 나타낼 수 있는데 L변형에 의해서 xx 플러스 3, x 플러스 8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x 플러스 4라고 나왔구나. 이건 이거 잘못됐네. L변형 이거 지금 오류예요. 3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변형을 이용해서 화음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그림의 톤네치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해를 시켜주려고 한 거예요. 이 식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까지 스스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면서 맞춰갔으면 훨씬 더 시간도 한 절반? 지금 했던 거 절반밖에 안 될 겁니다. 애초에 근데 얘는 뭐 제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두고 푸는 게 더 좋은 일 수도 있겠다. 아무튼 간에 이와 같이 세 가지 변형을 이용해서 화음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그림과 같은 톤네츠인데, 이 톤네츠는 세 개의 축, 뭐예요? 수평의 완전 5도, 그리고 우상향하는 장3도, 그리고 우하향하는 단3도 축으로 구성이 된대요. 여기 이걸 보고 아무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면 앞에 부분을 이해를 못한 거죠. 장3도가 뭐라고요? 온음 2개, 단 3도가 뭐라고요? 온음 1개, 반음 1개, 그러니까 반음 3개고, 장 3도는 그러니까 따라서 반음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완전 5도는 뭐예요? 완전 5도는 뭐예요? 온음 3개, 반음 1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장3도 더하기 단3도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완전 5도인 거죠. 완전 6도가 아닌가요? 라는 학생들인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3도입니다. 그리고 4가 중복이 돼서 7까지 가는 게 3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이 가운데 놈을 빼주면은 5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아! 다 지워버렸다. 뭐 아무튼 간에 이렇게 3도, 이렇게 5도가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방금 전에 썼던 거 기억 잘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 5도와 장3도, 단3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걔네들을 숫자로 그래도 보여는 줬어요. 0하고 7이 완전 5도고, 7하고 2가 완전 5도고, 0하고 4가 장3도의 관계가 있고, 4랑 7이 단3도의 관계가 있고, 8하고 11이 단3도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9랑 1이 장3도의 관계가 있고, 이 화살표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 5도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돼 있고, 장3도 우상향, 단3도는 우하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삼각형 중에 하나인 CEG를 숫자로 나타내면 0, 4, 7인데 웃긴 게 x, x 플러스 4, x 플러스 7의 관계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장삼화음입니다. 그리고 톤네츠의 역삼각형 중 하나인 C2의 BB, 이거 아닌데 이거 뭔 부호였지? 아무튼간에 얘를 숫자로 나타내면은 얘를 숫자로 나타내면은 0, 3, 7이에요. 써져 있는 숫자 그대로 갖다 댄 겁니다. 이건 x, x 플러스 3, x 플러스 7이니까 얘는 뭐죠? 단 3화음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삼각형의 꼭지점과 그 꼭지점을 잇는 변들은 각각 음의 높이와 음정을 나타내는데, 완전 5도 축을 경계로 맞닿아 있는 삼각형과 역삼각형, 즉, 완전 5도 축 변을 완전 5도 축 변 이런 변을 공유하는 두 개의 삼각형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개의 삼각형 역삼각형
삼각형, 역삼각형. 즉, 완전 5도축 변을 공유하는 삼화음. 얘는 뭐라 그랬죠? 장삼화음. 얘는 뭐라 그랬죠? 단삼화음이라고 그랬죠? 써보니까 그렇게 나왔죠? 얘들 간에는 P변형이 형성이 됩니다. 단삼화음 같은 경우에 P변형을 하면은 제3음을 반음 올리는데, 반음 올리면 얘가 되고요. 장삼화음 같은 경우에 제3음을 반음 내리면은 얘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 사이에서는 P변형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 P변형이 형성이 된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 P자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을 서로 비교를 해 보면은 서로 R변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비교를 해 보면 CEG랑 EGB를 서로 비교를 해 보면은 L변형이 또 형성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음악가들은 이와 같은 톤네츠를 이용하여 작곡을 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리스트의 피아노 작품 위로를 보면 화음이 요렇게 변하고 있다. 이는 위에 톤네츠 표의 변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얘들은 여기에 이제 갖다 대가지고 풀어봐야겠죠.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D, F, A가 있는데, 얘네 부호는 모르니까, 얘는 요 삼각형이고요.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이고 1, 5, 8이에요. 얘를 C, F, A, C, F, 하... C, F, A, C, F, A가 어디 있을까요? 앱이 어딨어? 요거네요. 요렇게 됐고요. 이 둘 사이는 어떤 관계죠? L변형이 있겠네요. 그리고 CFAB, AP, B 아닌데 왜 자꾸 B라 그러냐. 아무튼 간에 여기에서 FAC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위로 가면 어떻게 되죠? P변형이죠? 이 둘 사이는 P변형이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ACE가 어디 있죠? ACE가 되면은 다시 이쪽으로 가가지고 L변형이 있겠네요. 그리고 ADE 요렇게 가면은 다시 P변형이 있겠네요. 요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지문은 다 읽어봤어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악 지문에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여태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전부 다 묶어놓은 지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공부를 하시면은 음악 지문에서 어떤 애들이 나와도 어느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할게요.